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지니쌤 난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소단어입니다. 이제 극갈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작품은요, 하웨 별신굿 탈로리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탈춤입니다. 탈춤. 여러분들이 보통 탈춤이라고 하면 잘 알고 있는 작품이 바로 봉산 탈춤인데요. 그 봉산 탈춤하고 굉장히 비교해볼 만한 그러한 작품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작품을 보는 것은 바로 극갈래 때문이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시작해 볼. 이게 빠져 있었어요. 네, 여러분 활동 속에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지니쌤 난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1단원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단원, 소단원 두 번째로 넘어오면 다시 한번 할게요.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지니쌤 난진 선생님입니다. 거기에서 수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양한 표현이라는 거를 배워요. 속담, 명언, 격언, 그거 헷갈렸던 거 기억나 안 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지니쌤 난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이상하죠? 다시 한번 할게요. 죄송해요. 너무 힘들다. 내가 이런 목소리로 3개를 모집해서 3개 모집 안 되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지니쌤 난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카메라를 못 쳐다보겠어요. 지금 제 목소리가 너무너무 이상하죠? 제가 오늘 이런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는 게 제가 너무 지금 창피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오늘 진짜 이거 꼭 얘기를 해야 됐고, 오늘 아니면 이걸 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인사도 진짜 개미 똥만큼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 우리 지니단 소식을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제가 요거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마침 요 밑에다가 다시 한번 할게요. 죄송해요.